안녕하세요, 승현이입니다. 오늘은 한의사가 되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한의대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한의대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그리고 또 국시는 어떻게 봤는지, 1년차 새내기 한의사로서는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 모두 공유해볼게요. 가봅시다. 오늘은 무려 15년 지기 친구인 하정이랑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 이제 고등학교 생활부터 저 한의대 다니고 이런 것까지 다잘 지켜보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잘 물어봐주고 같이 많이 공유를 해볼게요. 제 친구 아주 MZ 세대거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만 하는 거 아니냐고, 이거 밀어 올리는 거. 좋겠다. 얘네들 댓글로 그렇게 올리는 거 아, 아니라고. 이거 아닌데요, 이렇게.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네. 처음에 어떻게 한의대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아,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의대에 가야겠다, 한의사가 돼야겠다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문과에서 한의대를 간 케이스인데 저는 수능 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문과에서 한의대를 뽑는다는 걸 아예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한의대를 가게 됐냐. 제가 원래 반수를 했거든요. 제 전적대는 중앙대 경영학과인데 당연히 반수를 하면 더 높은 대학을 가야 되잖아. 근데 중앙대보다 높은 대학이 연고서성한, 뭐 서울대는 빼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수시를 썼거든요. 근데 수시는 6개 원서를 쓸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연고서성한을 썼는데 한 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 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알지? 수능 말고는 다안 좋은 거. 그 제가 사실 강남에 있는 8학과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내신도 좋지가 않고 뭐 2점대 후반이고 뭐 어디 가서 상을 막 휩쓸고 다니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밀수 있는 게 논술 전형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개 카드를 그냥 버리고 연대를 제일 가고 싶으니까 연대 다른 전형을 쓸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갑자기 말해준 거예요. 야, 문과에서 한의대를 뽑는데. 그걸 듣고 어? 한의대 써볼까 한 거죠. 그래서 썼어. 그 친구가 이제 은인이지. 근데 그때는 한의대 쓸 때는 아, 한의대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아, 못했죠. 한의대 갈 만한 성적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보통 문과에서 한의대를 간다고 하면 공부 와 엄청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친구들 봐도 정시 문과로 온 애들은 수능 한 4개 이상으로 틀린 애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번에도 제가 한번 입시 요강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2, 3학번. 근데 2, 3학번이란 말이 너무 괴리감 느껴지는데 2, 3학번? 2, 3학번 기준으로 예상을 했을 때 경희대 한의대 기준 말고 모든 한의대를 문과 정시로 가려면 5개 틀리는 것까지 예상하더라고, 전과목. 3부까지? 그러면 한의대에 가는 것 자체가 사실 성적이 엄청 높은 그쵸, 건데. 원래는. 그럼 문과 논술이면 수리 논술이 어떤 논술이야? 아, 보통 이제 저도 공부를 하면서 문과 논술은 글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논술학원을 다녔는데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거다 이렇게 배웠어요. 문과 논술도 그냥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비교 문제가 있어요. 제 학원에서 배운 거는 1번 문장은 두 갈씩으로 A와 B의 차이점은 뭐다 이거를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가장 큰 근거, 그 근거는 뭐다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A에 대한 요약, A는 뭐뭐를 말하고 있다. 네 번째 문장은 그거에 대한 근거. 약간 이런 식으로 완전 틀을 만들어줬어요. 그 문장을 내가 답만 딱 정해가지고 그 답을 그 틀마다 넣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 학원 다닌 이후로 진짜 논술 실력이 확 올랐어요. 학원 이름은 여기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 궁금하시면 댓글 주세요. 근데 여기서 문과인데 한의대 갈 성적이 아닌데 한의대를 가고 싶다, 저처럼 꿀팁이 무조건 수리 논술을 공부를 잘해라 이거예요. 근데 문과인데 수리 논술을 잘 보려면 어쨌든 수학적인 머리는 있어야 되는 거네, 계속? 맞아. 수포자는 안안 된다? 되죠. 저는 문과치고는 수학을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이거는 제 뇌피셜이지만 수리 논술을 맞추면 경쟁률이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 있는 학교는 제가 거의 다 붙었거든요. 수리 논술을 잘하는 사람은 수리 논술을 보는 학교 시험을 봐라. 경희대 논술 지원을 할때 경쟁률이 100대 1인가 130대 1인가 그 사이 어딘가였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논술을 치러 가니까 앉아있는 학생이 한 3분의 2 정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최저를 못 맞춘 애들이 많은 거죠. 거기서 우수수 떨어지고 나가리, 그 다음에 수리 논술 못 맞춘 애들 나가리 이렇게 되니까 붙을만 하더라고요. 일단 수험생으로서 저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내신이 크게 좋지 않았고요. 학종을 쓸 만한 그런 스펙도 없었고, 그냥 논술이랑
수능만 조금 잘하는 중상위권 문과 학생이었어요. 사실 한의대를 문과가 가려면 수능을 되게 최상위로 봐야 되는데 중상위권 학생으로서 어떻게 한의대를 갔냐? 논술 전형을 노렸습니다. 특히 우리 수학을 잘하는 문과 학생이라면 논술 전형이 되게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것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 쓰는 그 논술도 무작정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답이 정해져 있다. 그거를 조금 명심해 주세요. 근데 내신은 왜 안 좋았어? 저는 내신이 일단 2점대 후반이었고 저는 대치 퀴즈거든요. 강남에 있는 8학번 학교를 나왔어요. 8학번 치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교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좀 내신이 좋진 않았습니다. 대치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또 엄청 잘하잖아. 그쵸, 약간. 근데 사람들이 진짜로 스카이캐슬처럼 부모님이랑 따라다니면서 고액 과외 막 하고 그런 거 진짜 있냐고 많이 물어보더라. 근데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런 건 있었잖아. 우리도 그냥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 길에 엄마가 차 갖고 와가지고 차에서 도시락 먹고 학원 가고 이 정도는 있었고, 아 그리고 저희 학교는 그게 있었어요. 자습실이 작아가지고 문과 전교 50등까지, 이과 전교 50등까지만 그 자습실을 쓸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 옛날에 공부했던 걸 보다가 자기주도학습실 이용 요 확인서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되게 열심히 오늘 할 일, 수학 1차 함수 막 이렇게 열심히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로 가니까 오늘 하는 일, 음악 감상. 대치 퀴즈라고 해서 항상 스카이캐슬처럼 크는 건 그런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한의대를 들어간 후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문과 비율. 문과 비율 맞아. 많이 궁금해하시던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저 때는 20-30%였어요. 문과가 꽤 많았죠. 그럼 전체가 몇 명이야? 한의대들 중에 경희대에다가 제일 대형이거든요. 한 110명 정도가 같이 입학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나가리 재는 유급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인원수가 왔다 갔다. 위에서 나가리 된 분들이 내려오고 나가리 된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고 약간 이렇게. 혹시 너도 나가리다가 저는 정말 멋있게 예과 1학년 1학기 때 나가리를 당했습니다. 저는 입학과 동시에 가장 뒤처진 학생이 되어서 바로 나가리가 됐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훌륭한 한의사가 된 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1학년 1학기 때 나가리를 당했는데 졸업할 때는 등수가 어느 정도였어? 아, 저는 계속 성적이 상승 곡선을 그렸고 한 11등까지 찍어본 적도 있고 전체 성적으로는 졸업할 때 110명 중에 35등. 나쁘지 않지 않아요? 어쨌든 반보단 위인 거니까. 그치 그치. 너는 엄청 다르네. 다니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오시고 이런 분들도 많아? 제 기억으로는 이것도 학번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학번은 현역이 한 30%, 재수생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재수생이 한 40%, 그리고 그 이상이 30% 정도? 삼수 이상이? 그리고 정말 대학 졸업하고 오신 분도 있고 우리 막 토익 강사 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30-40대 분들도 되게 많고 서로 엄청 잘 어울리고 하니까 그런 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오히려 좀 부러운 게 4수 이상끼리 나사?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잘 뭉치고 서로 막 끌어주고 이런 게 있어서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근데 너 처음 공부할 때 한자 엄청 많아서 고생했잖아. 아, 마감은 어땠어? 지금 입학하시는 분들 혹시 보고 있으면 되게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답답할 우리라는 한자 혹시 아세요? 한의대생 중에 이거 못 읽는 사람 없을걸요? 그냥 근데 나오는 한자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일상생활이랑 쓰는 한자랑 어차피 달라요. 배우는 한자만 배우고 하니까 미리 공부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 그럼 평소에 한자도 해야 되고 과목수도 많고 따라하기 힘들 것 같은데 시험 기간에 공부량은 얼마나 돼? 시험 기간에 공부량이 진짜 많습니다. 본과를 가면 저희가 18과목 정도를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2주 동안 시험을 봐요. 그 하루에 두세 과목을 본단 말이지. 근데 또 이제 한 과목마다 시험 범위도 되게 많고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또 재밌는 것도 있어. 왜냐하면 저희는 모든 학번이 다 같이 시간표가 아예 똑같아요. 우리가 시간표를 선택해서 듣는 게 아니라 정해진 대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표도 똑같고 시험 시간표도 똑같아요. 그러면 땅 시작하면 다 같이 공부 시작하고 땅 하면 다 같이 공부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날은 달리는 거지. 다 같이 시험이 딱 끝나고 점심시간 같은 거 아껴서 공부하라고 단체 이제 산소 도시락 같은 것도 주거든요. 약간 총학생회 이런 거에서? 그치, 그냥 한 학번끼리 다 같이 이렇게 밥을 줘. 근데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진짜 다 같이 공부하고 이러니까 경쟁도 심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같이 우리 유급을 면해보자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가 좀 큰데
또 위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좀 무한 경쟁이기도 하고 근데 서로 막 경쟁 이런 느낌보다는 서로 자료 정리도 해서 공유 많이 하고 좀 이런 분위기예요. 약간 보통 막 대학 가면 대학 친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같지 않다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월화수목금은 9시에서 6시 같이 수업 듣고 시험 기간에 같이 학교에서 밤새면서 공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돈독하고 좋아요. 그럼 한의대 다니면서 가장 재밌었던 과목은 어떤 거야? 일단 저는 제일 재밌었던 거는 해부학. 일단 해부학은 실습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많이 배웠고 좀 힘들지만 많이 배웠고요. 두 번째는 저는 처방제형학? 처방 배운 거, 처방? 진짜 약을 처방하는 거? 그래서 확실히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게 훨씬 재밌기는 하더라고요. 예과 때는 보통 조금 그 이론적인 걸 많이 배우고 본과를 가서 좀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좀 논리적이고 임상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배워요. 맞아, 한의대는 예과랑 본과가 나뉘잖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 한 번만 해줘. 맞아. 한의대는 일단 6년을 다니는데 예과 2학년, 본과 4학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배우는 그런 느낌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성적을 나중에 매길 때 본과 4학년 것만 성적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과 때는 조금 놀아도 돼요. 많이 노세요. 아 그리고 예과는 그걸 들어요. 교양을. 그 본과 때는 교양이 아예 없이 시간표가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아예 전공 과목만 듣는 거. 그러면 뭐 우리가 보통 실습 돌고 이런 사람들 보잖아. 그런 건 보통 언제쯤 하는 거야? 이제 실습 도는 거는 본사 때. 본사 때는 앉아서 수업하는 거 없이 실습만 돌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 진료하시는 거 참관도 하고 딴딴 따라단 드라마처럼 그 회진 따라다니고 뒤에 이렇게 귀엽게 아기 병아리들처럼 따라다니는 거잖아. 그래서 뭐 케이스 리포트 이런 것도 쓰고 논문 이제 공부도 하고 재밌어요. 그걸 이제 본사 때 하다가 한 9월 때부터는 학교 안 가거든요. 그때부터는 한의사 국가고시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보통 한 100일 딱 공부를 해요. 근데 100일 만에 국가고시 다 붙을 수 있어? 무조건 붙을 수 있고 근데 미리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저는 100일 전부터 공부를 했고 우리가 6년 동안 쌓아온 거를 딱 정리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100일이면 충분해요. 그럼 총 몇 과목을 보는 거야? 일단 1교시에 내과학, 간신, 비폐신 이렇게 보고 2교시에 상한론, 사상의학, 그다음에 침구한, 보건법규 이렇게 보고 3교시에 외과학, 안이비, 신경정신, 부인과 이렇게 보고 4교시에 소아과, 한방생리학, 본초학, 예방의학 이렇게 봅니다. 거의 20과목 가까이 보는 그런 거 같아. 너는 이제 국가고시 보면서 목표 점수는 달성했어? 저는 일단 합격이 목표였는데 제가 생각보다 좀 고득점을 했어요. 아 근데 이거 친구들이 볼까봐 좀 그런데 저는 291점을 받았거든요. 좀 잘 봐가지고 생각보다. 근데 이게 몇 점부터 잘 본 거야? 몇 점이 만점이야? 만점 340점 그리고 통과는 204점. 근데 이게 뭐 점수가 잘 나오고 이러면 좋은 점이 있어? 일단 만약 그 대학병원처럼 인턴 레지던트 수련의를 할 거면 점수가 중요하고요. 저처럼 바로 로컬 부원장을 갈 거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럼 학교 성적이랑 진짜 국가고시 성적이랑 실제로 보니까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6년 동안 배워온 거를 시험에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푸는 거니까 확실히 관련성은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신기한 게 문제를 푸면서 진짜 망했다,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6년간의 무의식이 날 도와줘요. 채점을 하니까 다 맞더라고요. 아 이거 모르겠는데 확신을 가지고 푼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근데 맞더라고. 근데 아까 전에 레지던트 얘기도 하고 로컬 부원장 얘기도 했잖아. 그럼 졸업한 후에 진로가 하나가 아니야?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1번은 수련병원 가서 인턴 레지던트 하는 거, 2번은 로컬로 가는 거, 남자 같은 경우에는 3번은 바로 그 공보의, 공중보건의, 군대 대신 가는 거를 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수련병원은 뭐야? 일단 그 대학병원이나 경희대 한방병원처럼 그리고 뭐 아니면 자생병원 이런 데처럼 수련의들을 키우는 병원으로 가는 건데 거기를 가면 이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을 해서 그 전문의가 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한방피부과 전문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름이 나중에 약간 달라지는 건가? 그치, 전문의를 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로컬은 뭐예요? 이제 로컬은 저 같은 경우인데 바로 이제 부원장으로 취직하는 거. 전문의 안 따고 그 수련 안 하고 인턴 레지던트 안 하고 바로 부원장으로 취직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너는 수련병원이랑 로컬 둘 중에 어떤 걸 더 추천해? 제가 안 가본 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로컬 부원장으로서는 되게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일단 로컬은 시간이 더 자유롭고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에 비해서 돈을 훨씬 많이 벌고 일단 임상에 바로 나와 있으면 근데 환자들 보면서 배우는 것도 진짜 많아. 월급이 보통 어느 정도 돼? 월급? 근데 이걸 공개할 수 있어? 아 완전히 공개는 못하고 그럼 업다운으로 한번 말할게. 내가 그냥 받는 돈이 저는 인센제여가지고 아, 내가 받는 평균? 매달 다를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대기업 연봉이라 생각하는 월 500? 월 500보다는 많이 주죠. 비밀이거든요. 이제 수능 100일이 깨졌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도 맨날 100일의 기적 이런 말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100일이면 진짜 뭐든 할 수 있는 시기고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시기니까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한의대 온 거 진짜 만족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꼭 후배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밥 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수능 보는 분들 말고 우리 국시 얼마 안 남은 분들도 파이팅! 한의사 되면 학창시절보다 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팅해서 훌륭한 한의사가 되시길 바랍니다.